네,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부의 설명은 검증보다는 시찰에 무게를 뒀고 결국 오늘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발표 이후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란 용어를 쓴 것부터 논란이 되자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아,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수출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한일 국장급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한덕수 총리는 일본 측 방류 시설과 절차를 확인하는 게 시찰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시설, 이런 계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합리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나왔던 객관적 검증이란 설명에서는 멀어진 상황 속에서 시찰단의 역할이 현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